네, 이번에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중환자 의료대책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중환자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뭐 있어 왔는데 앞서 보니까 이제 서울 대병병원까지 부족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미크론 얘기가 한창이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델타입니다. 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병상 대응팀에서 그때그때 환자를 배정할 때 보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중환자실의 여력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수술들은 이미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거나 네, 중환자실이 사실상 없고 코로나 중환자실 마련하느라 암, 뇌혈관 같은 수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해야겠지만, 그리고 당장은 있는 병상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지금 말기 암으로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고 한 환자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환자 병상을 배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도 및 치료 후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행 병상 배정 방식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중환자 모두 중증병상에 배정되는데 말기 암등 회복 가능성이 없고 본인도 무의미한 연명 원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중환자실을 배정해서 인공호흡기까지 치료받게 하는 건 존엄한 죽음의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겠죠. 네. 또 코로나 증세가 조금 있어도 열흘 정도 지나면 타인 감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병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라고 해요. 감염 전문의가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는 일반 병실로 빠르게 순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의 협조와 또 지혜가 좀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동창 의학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